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서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업과 가정에 자녀들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521장 예전 차서 253장입니다. 521장 예전 찬송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씌어 있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전쟁할 때 군대가 갖춰야 될 것이 많죠. 뭐 군대 숫자도 많으면 좋겠고 뭐 최고로 좋은 무기 갖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에 필요한 요소가 참 많죠. 그러나 군대의 전쟁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보다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사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상대도 안 되는데 그 이겨내는 거 보십시오. 지금 뭐 동부전선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기가 굉장히 강하던데요. 다른 나라에 있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도 전쟁 났던 소리 듣고 자기가 편한 삶 이미 외국에 사는데 누가 욕하겠습니까만 기꺼이 직장 버리고 자기 나라 구하러 국경을 넘는 그런 젊은이들 보고 제가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다고 해도 사기가 꺾인 이 오합지졸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정신적으로 사기가 충분할 뿐 아니라 물론 또 신체적으로 잘 훈련된 군사가 있으면 더욱더 승리하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의 전쟁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정예의 부대인 기드온 300 용사를 통해서 아마 이 인류 역사 전쟁사의 새로운 전쟁 방법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십자가 군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에 노출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하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여러분이 부닥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 오늘 3절 말씀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무섭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정예 부대인 십자가 용사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 전쟁을 하는데 용기와 담력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승리의 원동력이 되죠.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움츠러들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마저 못하게 하는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2만 명이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2만 2천 명이나. 사실 전쟁에 나와서 집 걱정, 가족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하는 사람은 마음의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우리 이순희 장군 말씀처럼 죽기를 각오하면 승리하겠지만 비겁하면 다 망한다고 생적사, 사적생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자라야 오늘도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 용사의 승리의 비결은 이겁니다.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 먼저 싸워 이겨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려움은 말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자기 내면의 적이라고요. 자기 내부의 적.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그런 용기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겠다고 담대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격려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지금 좀내 형편이 힘들고 내 상황이 불리하고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더라도 여러분 마음만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난, 역경, 또 앞으로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온갖 영적 전쟁에서 담대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없는 용기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건 전쟁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는 긴장. 전쟁터 간 군인이 산본 사람처럼 등산 온 등산객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전쟁하는 군인은 긴장해야 되나? 긴장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겁해서 돌아간 2만 2천 명 중에서도 남은 1만 명. 그건 다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면 거기 묻어서 자기도 돌아갈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설령 죽더라도 전쟁해야 된다, 할 것이다. 그 용기 있게 남았어요. 용기만으로 안 되더란 거예요. 근데 그 1만 명 중에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긴장하고, 조심하고, 세밀한가, 이걸 그물 하나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구별해 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게 실력이 다 드러나. 평소에 내 안에 쌓인 거룩함, 내 안에 온유함, 내 겸손함, 이것들이 쌓여야 삶에서 나오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물 하나 마시는, 물한잔 마실 때 인기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한잔 마시는데 우리 인기가 다 드러나고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명 중에 개처럼 핥아서 물에다 얼굴을 그냥 쳐박고 마시는 거지만, 저기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뒤에서 와서 긴 창으로 저기 찔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그런 개처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떼가지고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주 경기를 하는 거죠. 어디 저기 쳐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긴장하고 또늘 조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에서 긴장을 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긴장하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살아야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고 영적 전쟁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께서도 정신상태가 느슨한 사람, 그런 사람 안 쓰세요. 언제 어떤 명령 내려도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신중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는 이런 긴박한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 근신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긴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수 있는, 한편 용기, 한편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기업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올수 있는, 또 그런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충성되고도 신중한 성도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쪽엔 용기와 한쪽에는 신중함,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마지막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지도자 명령에 순종하는 거. 군대에 나간 군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거기 가서도 이거 아닌데 이거 안 해라고 맨날 시비나 걸고 태클 걸면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원 작전 지시하면, 이제 앞에 뒷부분 이미 새벽에 보셨습니다만,
기도원 300명 용사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 전쟁하려면 300밖에 없으면 칼이라도 더 좋은 걸 준비하든지, 긴 창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무슨 횃불에, 항아리에, 나팔에, 이게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겁니까? 그 불평, 불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아, 이런 게왜 필요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명령, 특히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진 지도자 명령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정예 부대 군사로 삼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수백 명 교인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말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 정예 군사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말만 많다고 하면 되느냐고요. 순종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훈련 잘 받은 뛰어난 자질이 많고 재능이 많은 군사라도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없으면 그 훈련, 그 실력, 그 재능 다 무효라고 해요. 헛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딴 화려하고 존귀한 헌물보다도 순수하고 정확한 순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제사, 제물, 그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가부도 묻지 않고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지만 그 이유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도원 용사들이 하나 믿은 거 하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었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원을 믿고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정의 부대에 군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어떨 때는 또 너무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정말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유일하신 지도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또 그로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사로잡힌 지도자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정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또 영적 긴장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가지고 그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란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통계 수치를 자꾸 두드리죠. 그런데 숫자에 계산에 길들여준 우리는 모든 걸 무조건 크고 많은 것 이걸 자꾸 좋다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사람 머리 숫자 먼저 하려고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떤가 이런 걸 자꾸 살핀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일상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물량적인 측면에만 더 신경 쓰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신앙의 용기, 순종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형편이 객관적으로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힘들어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경험해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그 많은 이적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 그의 대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놀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그런 진리를 자꾸 놓쳐버린다고요. 정녕 우리 염려와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원이 3만 2천 명 대군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놀랐지 않습니까? 지연병 숫자를 줄이기 전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연병 숫자를 다 줄이고 300명만 달랑 남았어요. 그때 기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숫자에 관계없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야.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볼 때 숫자들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힘의 크기의 능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다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뭐 거대한 민족, 군사적으로 대량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예언하지 않습니까? 또 당대 세계 최대 왕국이었던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그 바로왕을 거꾸로 때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대군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 한 사람 들었었어요.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80세 넘은 노인네와 함께 하니까 바로왕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힘을 못 썼죠. 또 그 앞에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한 사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되고 또 정말 하나님에 사로잡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군대 장관들보다 어떤 군대 대군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 위대한 역사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진정 이스라엘 모든 백성 숫자 합친 것보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삼손 혼자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많이 쳐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무찌른 적은 천천히 했지만 다윗 혼자 가서 행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만만의 적을 쳐보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강적을 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든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모든 환란을 이기고 적들을 물리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본질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그겁니다. 정녕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계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나 무기가 많으냐, 환경이 좋으냐, 그거 아무 관계없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자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로부터 잘 훈련받은 개 한 마리가 큰 양떼를 인도하듯이 우리 역시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삶에서 그분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끝까지 믿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신종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큰 수술에 오랜 세월 지금 회복이 잘 안 돼서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 있겠습니다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가지시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나는 위대한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함부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함으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오늘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군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민 중에서 우리를 불러 십자가 군병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그 자체를 부르셔서 세상의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움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용기와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신중함을 가지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덜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용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원의 승리를 나의 승리를 이루어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선택들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 성전에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들을 위해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유치부 아이로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정말 용기와 신중함과 순중함으로 오늘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 또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